안녕하세요. 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진행자 김교준 인사드립니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례부터 만나보시죠. 한누리 씨는 2020년 12월 A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11월 B주택을 취득한 후 2024년 1월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했는데요. 이 경우 한누리 씨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 요건도 충족했는지 미리 확인해야 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한누리 씨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인 비주택을 취득했었죠. 따라서 한누리 씨는 신규주택 취득 요건에서 정한 기한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가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주택을 취득 양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빈번한 실수 사례들을 모아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시면 더 다양한 실수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